이게 지금 화면이 화면이 조금 화면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좀 바꿀게요. 네. 손장님안으시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돼서 제가 바꿨습니다. 자, 이거 오늘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줌하고 유튜브를 같이 해놓으니까 이제 유튜브가 좀더 사실 좀 편하니까 틀어놓으시면 되니까 이 유튜브로들. 어, 주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일단은 기도하고 오늘 어, 저녁 성경,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배우게 싸우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풍성하신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줌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주님께서 한분한 한 분과 같이 하셔서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 여, 11기하 22장. 11개 22장 하겠습니다. 음, 네, 11개 22장입니다. 네, 11개 22장. 제가 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뭐, 아, 우리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같이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한 줄씩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뭐 워낙 유명한 왕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이제 요 바로 앞에 악한 왕 므낫세 마지막에 가서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평생 아주 악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여덟 살때 그리고 저희가 늘 이렇게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중간에 개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기는 있는데. 항상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산당은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요시아는 산당을 제했을까요? 안 제했을까요? 제. 예, 제해 맞아요. 제했어요. 요시아는 산당을 제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시아는 정말 그 오늘 저희가 좀쭉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오늘 저희가 22 22장 두 장을 그냥 요시아 얘기가 두 장이 있으니까 두 장을 좀 읽어 보면서 조금 빨리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산당까지 제거하는 어, 온전한 개혁을 했던 왕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왕이 어, 왕이 된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때 개혁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 뒤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귀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이제 여덟 살때 왕이 돼서 사실 처음에 뭐왕 노릇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의뢰인 것은 그렇게 일찍 왕이 돼서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왕이 된 다음에 열여덟 번째 그러면 몇 살인가요? 저기... 여덟 살의 왕이 되가지고 18째 해니까 스물여섯. 그렇죠? 스물여섯. 그렇죠? 스물여섯 정도 됐고. 스물여섯, 뭐 스물일그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때 개혁을 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 국가를 개혁하고 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운 역할을 한뭐 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하니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던 나이가 스물... 여섯 살이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스물 여섯 살이면 아 요즘은 스물 여섯 살이면 굉장히 어리게 느껴지는데 <laughs> 저도 이제 조금 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건가에 스물 여섯 살 그럼 굉장히 어려, 어리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물 여섯 살에 국가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생각해보면, 26살이면 지금도 직업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일하는 나이기도 하죠.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정식으로 나온 것이 만으로 25살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로 나와서 하다가 정식으로 목회를 이제 하고 결혼을 하고 뭐요랬던 나이가 26살이네요. 아, 그러니까, 예. <laughs> 그때는 저도 뭐 어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자, 어쨌든. 스물여섯 살이 돼서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의 아들 소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드린 은곧문 지킨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때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하고 준비하는 일이, 어,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개혁,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정말, 어, 출발점이고, 또 중요한 핵심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우리가 어, 여기 지금 성전을 성소를 수리했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제가 못알린 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뭘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리모델. 네? 리모델. 아 리모델. 네. 교회를 리모델. 예,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신앙을 다시 이 개혁하고 회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참 아이러니하네요. 요즘에 그 저희가 지금 성전에 교회 잘 가지도 못하는데 <laughs>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또 신약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의 삶 전체 또 우리의 몸이 모든 것들도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적으로 저희가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 뭐 오늘 조금 갈 길이 뭐니까 좀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대제사장 힐기야와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를 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커도다. 여기 기록된 지금의 율법책은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어 말씀을, 히브리어를 찾아보시면 토라라고 되어 있고요.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어,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오경의 어, 상당 부분이 법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신명기서에 보시면은,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요시야가 이제 그 발견된 책 모세의 경을 읽어 보니까 얼마나 이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요시야가. 그리고는 정말 어, 그의 옷을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어, 그러면 이 지금 이 토라가 성전에 가면 원래 토라 모세오경이 딱 모셔져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 그 무나세 무나세 때에 무나세 때에 이 책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문화, 이 앞에 있던 문화세가 완전히 그 아시는 것처럼 그문화세 앞에 저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가 그 다음에 문화세가 나타나가지고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예 그 성전에 중심이 되는 말씀인 모세오경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를 지경으로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제가 참 야속한 마음에 드는 거는, 나라를 그꼴로 만든 다음에 본인은 마지막에 또 회계를 해요. 이게 도대체. <laughs> 그래서, 안타깝게도 본인은 회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엉망인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요시아가 이제 나라를 받았고, 그리고는 결국 일법책을 찾아 서 읽어보니,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실, 문화세에게 전했던 그 선지자의 기별도 있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 유수를 가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 이제 깨달으면서 요시아가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 보시면은, 어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는데, 뭘 물으라 그랬냐면은, 우리에겐 희망이 없느냐?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물 무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 말고는 잘 이해가 잘안 되지만은. 그래서 물었습니다. 14절부터 또 읽을게요. 자,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홀, 홀다에게로 가, 나아가니 아그 그 당시에 이제 아, 이 훌다는 여선지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제 이름이 훌다였고 여선지자였고요.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결국 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요시아 왕이 아주 겸비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으니 너는 이 일을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요시아 왕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주 큰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재앙이 내리느냐 안내리냐에 대해서 요시아 왕이 있는 동안엔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네,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렇게, 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요시아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어, 옷을 찢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백성들이 함께 지도자들이 다 같이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게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laughs>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지도자인 왕이 한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따르겠다고 화답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중간에 혹시 무슨 좋은 그런 어, 교훈을 얻으시거나 깨달음이 있으면 또 말씀을 주십시오. 자 사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이어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아 이것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으니 지난번에 제가 읽었었죠. 그 번제단 성 성전에 있는 성소에는 번제단을 밀어 가지고 저쪽 구석으로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번제단을 딱하니 갖다 놓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그 안에 다막 해, 달, 별, 뭐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그런 뭐어 분향하는 그런 제단이 그 안에 있었단 얘기죠. 성전인데 온갖 것들로 다 아주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끌어냈어요.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양하는 자들 다 패하고,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아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요 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아이 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서였더라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남창이라 말은 뭐냐면 사실은 흔히 생각하는 남창은 아니고요 영어로는 그게 male, temple, 어, prostitute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남자, 성전에서 제사하는, 어, 뭐라 그래야 돼요? 제사하는 그런, 어,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이라. 뭐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는 항상 항상 음란한 행위가 들어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여기는 남자들이 또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아가 그참 그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으니 정말 참 이게 통탄한 노릇이네 정말 이거 근데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다 집을 헐고, 어, 거기에 왜,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것 처소도 그 안에 있었어요. 8절에 또 유다 각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여기 이제 요 더럽게 하다 그 말은 영어는 defile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defile이란 말은 신성한 제사를 드리는 곳을 부정하게 했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defile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부정하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은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또 defile 부정하게 됐다 이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그 우상을 숭배,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산당이라든지,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이이이사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부정하게 했다,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회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안순희 목사님 혹시 잘안 들려서 가까이 오셨어요? 예, 지금 한국에서 네. 전화가 와서 내가 디클라이시켰는데 네. 그 뒤로는 아주 소리가 너무 목사님 소리가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에다 대고 <웃음> <웃음> 유튜브로 들어갈까? 아, 아니. 어 그냥 한번 그 전화기 볼륨을 키워 보세요. 제일 볼륨 맥시멈이에요. 어 아니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거기 세팅에 그 자동으로 음성 볼륨이 조정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끄면은 되는데. 아 어, 그렇구나. 네네 계속, 하십시오. 네, 네, 계속 네 계속 할게요. 자아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8절다시 읽을게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식을 할수 없도록 그, 그 종교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어 제사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든 거예요.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성문에, 성문 곁에, 성전에 막 곳곳에 있었던 얘기죠. 9절입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이게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산당들에서 레위인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을 시켜, 시키기도 켜 했지만은 산당들에서 제사하는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러니까 즉 레위인의 특권. 레위인들은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아예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들하고 살수는 죽이진 않았어요. 레위인들이니까 또 그래도. 죽이진 않고 제사들이거나 의식을 행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때 그 먹는 거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줬어요. 10절,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아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1 1절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을 숭배할 때 쓰는 수레가 있었죠.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이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 그러니까 참 솔로몬도 뭐 저희가 자, 지금 전도서를 배우지만 솔로몬도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결국 다 헛되다가 말했는데 솔로몬도 보면 참이 정말 소위 정말 이 헛짓을 잘했어요 이 솔로몬도 보면 솔로몬이 세웠던 것들 또1 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레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더라. 야, 드디어, 이건 못했잖아요. 그죠? 이, 이제 여러, 저기, 느바세아들 여러 보함이 세웠던 거 있죠? 금성아지를저 양쪽 끝에 세우고 막 이랬는데, 어, 어쨌든, 그것을 결국은 헐지 못했는데, 이 요시아 왕때 드디어 그것까지 다 헐었네요.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봤다 그랬는데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하면은 그어여러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양쪽 편 끝에 있었잖아요. 그그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남방 유다와 경계가 되는 그 부분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일에 일을 했던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따로 묻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빠뜨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해골을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그 재단을 이제 더럽게 한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우상을 숨기는, 우상 숭, 숭배를 하는 그 재단을 완전히 그, 그쪽 법으로 볼 때, 완전히 더럽혀져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든 거죠. 야, 아, 요시아도 정말 지독한데요, 그죠? <laughs> 야. 17절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리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가다 보니까 또 무덤이 있는데? 요시아가 어 저것도 이방 제사장의 묘실인가 그랬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옮기지 말라 함에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대. 완전히 다 제거했어요. 어, 김태형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예. 아, 이거 얼굴 베니까 좋아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지금 산당을 여기 보니까 다 제했대요. 다. 다 제하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걸, 이걸 읽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종양 제거하실 때, 어떻게, 종양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남겨둔 그게 아주 큰 화근이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요시아가 그냥 철저하게 제거를 하되, 살아있는 사람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죽은 사람 무덤까지 파가지고 그냥 무덤에서 판 해골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재단을 메워가지고 그냥 불태워가지고 같이 불태워가지고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이야 21절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도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 근데 조금 의외네요. 어,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유월절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기록에 따르면은 결국은 어 선지자들의 시대를 지나가서 사사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 이, 이 말씀대로라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뭐 어떻게 지키 간혹 지키기도 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요시아 왕처럼 제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참 이게 허울만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요시아는 저희들에게 개혁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을 이룬 그런 왕이네요 자 이제 그이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그 유대, 유대 백성들도 자기 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제거할 게 많은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얼마나 제거할 게 많은지 성전 안에도 우상들이 그득그득하고, 산당, 각 산지의 산당들이 그득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가득가득하고 산당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신접 한자 점장이 드라빔 뭐 너무 많이 여러분 그저 저희가 이사 이 지난번에 우리 저기 엄보람 집사님네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는 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아 여기 이제 학생으로 처음에 왔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뭐. 아니, 짐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날도, 아유, 갔더니, 어, 어, 떻게 많이, 많이 좀 이제 싫었어요? 그랬더니, 아, 뭐, 거진다 싫었어요? 그러는데, 아직도, 아직도 걸어, 걸어, 지 한가득이에요. <laughs> 저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해 보면, 몰랐는데, 그냥, 어디서 뭐가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이 유다가 말이죠. 어, 개혁하고 버릴 것들을 다 꺼지보내니까 얼마나 많은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철저하게 개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개혁을 한 왕들이 있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다 부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요시아가 철저하게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감당이 안될 만큼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정말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남겨두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또 읽어볼게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죄가 요시야 왕이 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의 그때만의 죄가 아니고, 문화세 때그50몇 년이에요. 그그긴 기간 동안 쌓아온 그 수많은 죄, 사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죄, 너무나 쌓여진 죄가 많은 것이죠. 사실 그렇지만 성경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상숭배하고 금성아지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제거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또, 어, 여러분이 또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니누의 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하기로 하셨지만은 뜻을 돌이키셨죠. 만약에 이 요시아 왕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여호 아하스고요. 여호 아김이고 이런, 여호 야김이고 그런데, 만약에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요시아 왕의 개혁이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 이제 28절. 이제 요시아의 마지막 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 근데 이렇게 개혁을 하신 거에 비하면 좀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왜 죽었을까요, 이렇게? 어째서, 어째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어, 저희가 역대야 35장을 읽으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35장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 요시아가 평생을 잘했거든요? 평생을 잘하다가, 요, 요 한절, 그럼 한절만 찾읍시다. 한절만. 역대야 35장 22절. 역대야 35장 역대야 35장 21절을 읽을게요. 느, 느고는 애국 왕입니다. 애국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하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사실은 지금 애굽의 느고 왕이 유다를 칠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기 유브라데 강을 가고 사실은 어, 아수르 쪽을 아마 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유다를 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느고가 안타깝게도 어 느고가 오는 것을 요시아가 싸움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와 싸울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해, 원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느고가 그 애굽 왕인데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네 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느고는 신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오히려 요시아가 이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선택으로 전쟁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아, 그러니까 이 느고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말이네요. 그죠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제, 그래, 여기 하나만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더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요시아 왕에 관한 말씀을 두 장을 읽었는데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평생 동안 정말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아, 좀 허무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어뭐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도 어 개혁을 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섭리도 잘 귀를 어 기울여야 너무 나 자신의 어떤 아집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그냥 한왕 이야기를 막쭉 읽고 자 했는데 혹시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잠깐 우리 말씀을 조금만 나누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순희 집사님, 집사님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집사님 목소리는 잘 들려요. 어 제가 그래서 다시 좀해 보려고 그랬더니 영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냥 또 복잡해서 지금 계속 하는데 정말 그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요시아 왕의 이런 그 자세한 그대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막 죽은 사람이 그 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것이 지금 내가 생, 사는 때 어떻게 나를 좀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그개혁일 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저는요 굉장히 저 어떤 때 가서는요 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저기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나는 좀 철저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laughs> 네. 아니, 정말, 어떨 때는, 뭐, 안식일 날, 이게 뭐, 안식일인지, 바깥에서 특별히 식사를 하고 오면 더 그렇더라고, 내가, 제가, 생각이. 그래가지고, 아, 정말 개혁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안식일 날 철저하게 하고, 예배의 그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들을 하는가. 그거 나쁜 거 아니고, 그, 우리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런,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저기, 그, 요시아의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개혁의 그 메시지가 정말 근본적인 뿌리까지, 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우리에게 예,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그 우, 우, 내 생애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요시아가 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요시아가한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책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발견을 하고 예,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발견을 하고 예, 발견을 하고 그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말씀에 따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뭐 뭐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철저한 개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마음속에 그런 이 요시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읽을 때에 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별을 주신다고 믿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기루가 기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죠. 요시하는 것을 따랐을 때 이러한 철저한 개혁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말씀에 따르게 될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한 개혁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송 저기 송장모님도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 이 스물여섯에 그렇게 개혁을 예, 했다고 했지만는 이게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요. 음참 어려운 일을 하고 제 나라를 안정을 시켰는데 이렇게 일찍 죽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아 왕의 반대적인 마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돼서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남는데 그가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몇년더 살고 덜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히스기야처럼 구걸해가지고 15년 더 살아보니 어, 이게 참그 동안의 공적들이 예, 많이 예, 오히려 더 어, 왕의 예, 그 평가가 좀 예, 달라지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아니 이 요시아 왕은 그래도 끝까지 선한 왕으로 아주 어 짧게 살았지만 어 본이 되는 왕입니다. 네 어,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그렇네요. 정말 사람이 몇 년을 더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내냐가 중요한데 히스기아는 몇 년을 더 살아서 결국은 실수하고 불명예스럽게 그 삶이 맞춰졌고 뭐 요시아도 끝에 뭐좀 조금 실수했다고 그러지만 뭐 그게 이제 어, 그의 명성에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달라지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아, 일찍 전쟁에서 죽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이 없다 이런 말로 이제.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참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어뭐 얼만큼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 간에, 저희의 생애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네. 예, 오늘 벌써 8시 반이 됐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오늘 요시아 왕이 이렇게 막 개혁하고 그냥 싹 그냥 정말 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찜찜한 거 없이 정말 후련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싹 뒤집어 없는 걸 보니까 좀 속이 더 시원하긴 하네요. 그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착좀 그냥 완전히 좀 개혁되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 에, 근데 어쨌든 그 출발점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 말씀을 하나씩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에,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 여러분이 뭐요즘 지금 어디를 읽게 되든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무엇을 깨닫게 되시든지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이 되면서 예, 요시아가 걸었던 그 길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작은 규모로라도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우리 홍장로님 네번 이렇게 배가지 너무 좋아요. <웃음> 예, 예. <웃음> 아니 그리고 하여튼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고. 아이고참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장모님 지금 계신 집은 괜찮으신 거죠? 예못으니까뭐비 오는지 아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저저 오늘 1 7일날 이제 오신다고 했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다시 뵐 때까지 예 건강하게 <웃음> 계시다가 <웃음> 예 다시 뵐게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계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생각 공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시아 왕의 어, 개혁, 요시아 왕의 행적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아, 참 뭔가 마음에이 후련함, 아, 약간은 좀 카타르시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하고 완전히 정말 100%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살면서 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족함에 늘참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은 요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 요시아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여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됐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말씀, 우리 곁에 성경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폈을 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 작든 크든 그것 하나를 순종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요시아의 개혁과 같은 우리 삶참 전체에 관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홍장로님 내여분 어, 이제, 어, 이제 17일날 돌아오시는데 어,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고 오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아, 이렇게 주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우리 구역반 식구들 또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누구든지 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철저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에 관한 욕구가 마음에 강력하게 용서 숨 치는 그러한 계기요 동기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들려버려가지고. <웃음> 아이고. <웃음> 그 나중에 한 번씩 그 볼륨 조정하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그 하트. 튼 예, 끄고 그 줌을 시작하실 때그 세팅에서 볼륨을 자동으로 하게 다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거를 클릭을 딱 해서 없애시면 그런 일이 없는데 아 네. 그거를 저는 그래서 꺼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낮이겠네요. 지금, <laughs> 네네. 지금이 저입니다 네네. 자, 그럼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